개들이 다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샵에서 입양을 했다. 손 들기 그러면 코 만지세요. 귀 만지셔도 좋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비닐하우스 같이 열악한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위에 있는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밑에 있는 강아지는 또 대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떨어지는 구조에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어요. 한 번도 햇볕이나 한 번도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대형마트에 강아지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얘는 방석에 안 올라가 있고 자기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엄마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강아지들은 집에 오면 생후 2개월 동안 엄마 강아지한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보호자님한테 입양이 되는 순간 화장실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어난 강아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냄새만 맡을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나야 눈이 살짝 찢어진 듯 눈이 떠지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밝기, 어둡기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더 지나 생후 14일 정도가 되면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개를 움직이고 다리를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생후 3주가 되면은 앞가슴도 올리고요. 조금 발달이 빠른 친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후 3주에서 4주 사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강아지가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젖을 막 깨물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야! 너 천천히 먹어! 야! 하지마!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싫어! 나 딴 데 가 있을래! 라고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죠. 생후 4주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을 배워요. 엄마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강아지하고 아기하고 24시간 있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갔던 산책로도 가고 소변도 보고 육아 스트레스 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너무 힘든 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루어져요? 엄마하고 애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분리불안을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오로지 대단한 나의 어미를 어렸을 때 떨어졌다가 만나는 놀이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리불안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가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응가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소변 봐야 돼요. 혹시 내 강아지는 내가 입양했는데 내 강아지는 응가를 먹었다. 입양하자마자 응가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있지요. 왜냐면은 이때 엄마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내 응가도 먹고 내 소변도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오줌똥을 싸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조그마한 스케치북 두 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소변을 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응가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기들은 보호자님한테 와서도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러면 칭찬받는 줄 알고요. 근데 우리는 혼내기도 하죠. 하지마. 저런 곳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후 4주, 생후 한 달 정도가 되면 엄마 강아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예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어느 정도를 물어야 장난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싸움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정말 다치게 하는 건지 그때 가르쳐줘요. 엄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치면은 애기 강아지는 엄마 꼬리를 자꾸 장난쳐요. 그럼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이빨이 스쳤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 라고 뒤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를 물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강아지들끼리 장난칠 때 엄마가 끼어들면서 너희 조금 심하다 라는 것들을 배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엄마 강아지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데 저곳에서는 그냥 생존이에요. 사람한다오. 어떤 강아지는 그래서 저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먹어버리기도 하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살 수 없어. 근데 보통 많은 업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생후 3주 정도가 됐을 때 경매장으로 팔아요. 생후 3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장으로 가고요. 경매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마틀들로 뻗어나가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익숙한 장소 어디예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어딘가에서는 강아지를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사라 그래요. 네모난 카드, 신용카드겠죠? 이렇게 붙여놓고 3개월 할부라고 그냥 막 사라 그래요. 실제로 연말을 중심으로 강아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해요. 가끔씩 SNS에 보면은 엄마가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그거 보고 어때요? 흐뭇하지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는요, 그때 생후 2개월이어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그때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생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생리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끼가 판매가 돼야 될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는 새끼를 무조건 만들어 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SNS가 나오는 거죠.